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초대 철도 박물관장을 지내신 우리나라 철도의 산 증인이라고 하실 수 있는 김기혁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. 여러분,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기차와 인연을 맺으신 것이 얼마나 되십니까? 30, 한 6년쯤 됩니다. 그렇습니까? 예. 네. 철도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예,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철도는 대략 5단계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. 일제의 수탈 시대와 고맙습니다. 네. 또 2단계는 해방 전후, 네. 그리고 이제 한국 동란인 6.25 전후, 네. 그리고 이제 7, 80년대, 네. 그리고 앞으로 이제 21세기를 내다보는 고속철도 시대로 이렇게 5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철도에 얽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을 텐데, 어떤, 뭐, 기억나는 재미있는 얘기 없으실까요? 이제 6.25 이전에 해방 고 이전에 가령 일제시대는 우리나라가 너무 그 일본 수탈에 폭압과 학정에 못 이겨서 전부 북간도나 만주로 이민 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그래서 일본의 그 엄청난 그런 우리 그 36년 압박을 받았지만은 그 당시 이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그 폭압이나 탄압이 싫고 또 일본의 그 그런 폭정이 싫어서 이민들 많이 갔습니다. 그리고 해방 전후로 보면은 너무나 가난한 시절이 돼서 이 서울로 뭐 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? 이제 모든 농촌의 오막살이에 살기 어렵고 그래서 서울로 많이 왔습니다. 그래서 열차 하면은 이별의 대명사로 많이 불렀었거든요. 그래서 그 뒤로 6.25는 우리가 군사수송, 그러니까 한국 동란의 가장 군사수송의 주역 노릇, 원동력 노릇도 피난 열차도 또 얼마나 많은 그렇습니다. 예. 사람들을 그 실어서 정말 참 안전하게 피난을 시켰습니까? 예, 네. 그래서 증기기관차의 그 소리가 칙칙폭폭해서 네. 그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노래도 있죠. 네. 칙칙폭폭, 뭐 아기 잠도 잘 잔다 하는 네. 노래가 있는데 그거를 따서 지금 어느 전국의 역의 전화번호가 7788입니다. 그래서 칙칙폭폭, 7788. 그러니까 지역번호를 앞에 넣고 반드시 7788이면 그 안내전화가 철도전화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. 하여튼 철도 100년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. 네, 앞으로 고맙습니다.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그런 그 훌륭한 그 빠르고 안락하고 안전한 열차가 나와서 저희 국민들에게 좀더 많은 혜택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앞으로 뭐 철도를 많이 이렇게 옛날을 생각해서 추억이나 낭만으로 생각해서 좀 네. 열심히 좀 보살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이용을 많이 해 주시면 저는 오늘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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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